자, 이어서 3부입니다. 혹시 지금 약간 소리가 하울링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약간의 양해를 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아,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깜짝 놀랄만한 그 소식 바로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박메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우, 어떻게 지내셨어요? 거의 요즘에는 약간 뭐 주부 술집 좀 걸리고, 예, 뭐 삼계탕도 많이 끓이고, 네. 예,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예. 많은 분들께서 지금 아기가 나왔냐? 저희 애가 예. 원래 예정일이 이제 9월 13일이었어요. 네네.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초음파를 봤는데 예. 애가 머리만 좀 크고 있다. 이거 잘하면 좀 빨리 나올 수 있겠다. 네. 아, 이거 누구 닮은 거야, 지금? 그래서 제가 저볼 때 저를 닮은 것 같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아마, 한 8월 말. 8월 말. 또는 뭐 9월 초.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아, 또 하나의 근황. 예. 우리 박메타께서. 예. 아이, 메타가 이렇게 잘 가니. 아우, 그것도 저 되게 궁금했거든요. 잘 버티고 계시죠? 제가 사실 예전에. 그 메타 이즈백 그러니까 메타가 돌아왔다 네네. 했을 때 제가 약간 정신이 나가가지고 네네. 아 그렇지 야, 메타가 100불이지 뭐, 네. 뭐 이러고 제가 막 그랬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그걸 다 먹지를 못했어요 조금 먹었습니다 조금 아, 정말 그래요? 근데 버틴 거에 비하면 제가 그때 이제 매도를 할 때 주변에서 야, 왜 매도를 하고 있어 지금 네네. 이제 시작인데 내가 아 아니에요 이제 뭐 이제 올만큼 올랐어요 지금 제가 하여튼 그랬던 아픈 앞 괜히 여쭤봤다 예. 자 좋습니다 빨리 끝내고 빨리 끝내고 나가서 빨리 끝내고 울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자 네. 오늘 지금 지수부터 한번 보여주실 거죠? 네. 네. 자 오늘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요 어제 저희 다우존스가 0.47% 상승을 했고요 그렇죠. S&P 500, 그 러셀, 그 다음에 나스닥 나스닥은 정말 큰 폭의 하락을 했었는데 네. 뭐 앞서서 저희 뭐 시장을 보셨던 분들 다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러셀 2000을 좀 보게 되면 사실 빠지는 속도가 엄청나게 좀 급격하게 빠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시장에서 보게 되면 많은 이제 과열이 있다 네. 특히 뭐 AI 빨로 해서 많은 빅테크들이 과열이 좀 많아졌고 이거 고평가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네.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대장주가 좀 빠지게 되면 네네. 전체적인 어떤 조정이 네. 불가피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오늘 나온 이제 실적 발표도 네네. 실적은 비트했다 네. 근데 가이던스가 조금 안 좋을 것 같아 네. 근데 실적은 조금 안 좋지만 가이던스는 아주 좋아 네네. 예, 아니면 실적과 가이던스는 다 좋아 네. 이런 기업들이 지금 다 빠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요? 네. 지금 어느 정도 시장이 너무 과열된 상태가 아닐까. 근데 사실 이제 가이던스와 실적 자체가 좋다 안 좋다를 떠나가지고 뭐가 나와도 그냥 빠지는 그런 시장이 좀 있었잖아요. 네네. 과거에 그쵸. 예, 금리 인상이 네. 계속했을 때. 네. 근데 이제 그런 시장이 지금 약간의 과열된 상태에서 다시금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 뭐 테슬라나 넷플릭스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오늘도 제가 뭐 네. 간단하게 준비했는데 많은 분들 좀 아시겠지만 네네. 오늘 뉴스가 네. 그렇게 다양한 뉴스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건 예. 그래요. 예, 네. 뭐 맞아요. 다양한 뉴스가 많지 않고 네. 오히려 경기 지표에 대한 뉴스가 조금 나왔고요. 뭐 종목별로는 그렇게 크게 나왔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앞서서 약간 겹칠 수는 있지만 그 부분 한번 저희가 짚고 또 사실 이제, 저도 이제 그 3부 준비하기 위해서 한 대략 1시간 정도를 사용을 하면 왜냐면 그 전에 또 기사 쓰고 네. 해야 되다 보니까 아주 많이는 못 쓰지만 한 1시간 정도를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현재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떠오르고 있는 뉴스들을 다 검색을 해서 그 제가 또 만들어 오거든요. 오늘은 저도 네. 사실 고를 수 있을 만한 뉴스가 많이 없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뉴스가 좀 말랐다 그러는데 약간 오늘 말랐어. 네. 말랐습니다. 뉴스가 말랐어요. 예예.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지수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뉴스가 가장 핵심은 이제 테슬라와 넷플릭스였죠. 네네. 넷플릭스인데 가장 최악의 근 5개월 동안에 가장 최악의 날을 보냈다. 자 이런 이제 뉴스가 뜨면서 어제 시장을 좀 하락을 주도했다. 네, 앞서서 아마 보셨던 저희 뭐 핀비즈 맵입니다. 뭐 다들 네. 아시다시피 빅테크 중심으로 최근에 빅테크가 너무너무 좋다 보니까 매그니피센트라는 그런 단어까지 넣으면서 네. 그런 일곱 종목을 얘기했었는데 저는 사실 이게 올 것이 왔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과거 너무 이제 과열됐으니까. 네. 그럼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게 네. 그러면 여기서 끝이냐? 네. 아, 아니다. 이거면 단순한 조정이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네. 네, 그걸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섹터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새빨간 부분은 마이너스 2% 이상 빠진 종목들이고요. 저거 하루예요? 어제 예 그렇죠 어제 저희 예 어제 시장의 어떤 흐름입니다. 네네. 예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연한 부분은 마이너스 2% 내외 또는 네네. 플러스 2% 제 이하 정도 되는 예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뭐 테크 그러니까 기술주들이 정말 그러니까 2% 이상 빠진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이전에 이제 테크 기술주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올라왔던 부분에 대한 어떤 되돌림 또는 네네. 그렇죠. 어느 이제 뭐 수익 실현하는 그런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아. 예,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그 외에 뭐 머테리얼 또는 헬스케어 네, 이런 종목들이 좀 큰 폭으로 빠졌다. 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는 뭐 어제 그 존슨앤존슨이 그렇죠. 존슨앤존슨이 네. 뭐 실적 좋게 발표했는데 제가 어제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네. 존슨앤존슨의 대략적인 실적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뭐 이렇게 팬데믹 동안 수술을 못 받았던 사람들이 팬데믹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물밀듯이 수술을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 메드테크, 그러니까 의료기기가 엄청 잘 팔려서 2분기 실적이 좋았다고 했는데 네네. 그러고 나서 오늘 국내 시장에서 유한양액이 올랐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사실 뭐 헬스케어 업종 같은 경우는 사이클도 타고 있는 업종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경기에 좀 민감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유한양행이랑 예. 지금 얀센 존슨앤존슨 얀센이랑 예. 렉나자를 만들고 있거든요. 렉나자 예. 예. 항암제 곧 이제 1차 치료제가 되는 거라서 네. 그거를 그 존슨앤존슨 얀센 쪽에서 이번에 발표를 했대요.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래서 유한양행까지 오른 것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쓸데없는 얘기로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자 어제 경제 지표. 네. 자 어제 경제 지표 한번 보시게 되면 자 고용은 좋았습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낮게 실제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보게 되면 제조업 지수가 좀 하락을 하면서 네. 경기 둔화에 대한 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약간 우려가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좀 시장에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사실 주택 판매가 좀 하락을 했어요. 주택 판매가 하락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제가 자료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네. 뭐 보시게 되면 미국은 지금 현재 집을 구하기가 힘들다. 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네. 지금 오른쪽 지표가 아마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지금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 네. 지금 뭐 4베드룸이냐 뭐 그러니까 방이 4개짜리냐 방이 두세 네. 개짜리냐 네. 뭐 전체적인 거냐 아니면은 뭐 도시에 그 내에 있냐 아니면 외곽에 있냐 뭐 그런 집들에 대한 이제 리스트들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보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이 밝은 파란색이 2019년이고요. 이 왼쪽에 있는 남색이 2023년입니다. 네네. 네. 근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리스팅이 많은 거예요. 네, 많이 올리고 매매도 많아지고. 아, 집이 많다. 그렇죠. 네네. 근데 지금 왼쪽으로 갈수록 이제 더 안 좋아지는 건데 지금 2023년이 집을 구하기가 힘들다. 자, 그런 이제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네. 주택 소유자들. 이 몰기지 금리에 대해서 이제 적용이 됐던 그 시기가 네. 2019년인데 아직 만기 되려면 한참 멀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거를 이사할 필요가 전혀 느껴지지가 않고 지금 이사하면 비싼 모기지 그렇죠. 해야 되는 거죠. 예. 이미 그렇죠. 나가는 순간에 네. 이미 집값은 비싸져 있는 거예요. 보통 미국은 고정금리 30년 하니까 그렇죠. 예. 지금 갈아타면 큰일 나네. 그렇죠. 집주인 입장에서. 예. 그래서 아예 집주인들이 아예 팔지를 않고 물건 자체가 없는 거죠. 아, 네. 예.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 높은 금리 상황에서 집을 절대 팔지도 않고 있고 네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대한 재고를 잠그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와 있는 부동산은 전체적으로 좀 비싸게 만들고 있는 예, 그러한 네. 어떤 지금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사실 2019년 같은 경우에는 1000채 정도가 나오게 되면 네. 한 26채 정도, 25채 정도가 팔렸었는데 네네. 2베드룸 네. 뭐 이런 거 일반적인 네. 것들 지금은 뭐 10채 팔릴까 말까 예, 이 정도니까 거의 뭐 2분의 1 또는 3분의 2 정도로 그렇죠. 쭉 떨어지는 네네. 예, 그러한 이제 상황이다. 자 이렇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어떤 시장의 어떤 심리 상태가 네네. 네 고금리의 고착화가 앞으로 뭐 부동산 시장을 쥐고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매물이 안 나오게끔 네네. 할 수도 있겠지만 주식 시장 내에서도 어느 정도의 이 투자자 플레이어들은 좀 네.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뭐 부동산과 어떤 주식시장의 연관 관계를 뭐 명확하지는 않지만 예, 이런 어떤 심리 상태를 제가 좀 가지고 나왔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fear grid, 예, 이 시장도 보게 되면은 여전히 예, 아주 과열되어 있는 시장이다. 뭐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S&P 500의 어떤 상승률. 네, 그리고 액티브 매니저, 펀드 매니저들의 주식에 대한 노출도가 상당히 많이 높아졌어요. 예, 물론 뭐 빅테크 중심에 너무나도 메가 트렌드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기회를 또 놓치면 펀드 매니저 명함을 달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뭐 월 평가하고 분기 평가하니까 네네. 잘립니다. 네, 그렇죠. 이거 빅테크 이 상태에서 안 들고 가면 맞아요. 인덱스를 못 쫓아가잖아요. 맞아요. 결국 잘려요. 예. 그래서 따라가야죠. 그렇다고 이제 네. 주식을 아 나는 위험하니까 안 살래. 난 가만히 있을래. 이래도 잘립니다. 매니저가요? 예. 가만히 있어도 잘리고 뭐 뭔가 활동을 그렇죠. 해야 돼요. 네네. 예. 하지만 지금 주식에 대한 노출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과거 이전에 비교해서 그래서 네. 빨간색 선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과거에 작년 지금 1년 이 사이 동안에 제일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다. 어느 정도 노출에 대한 이 주식 노출에 대한 어떤 과열은 네. 여전히 우리가 시장에서 좀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시장 전반적인 지표들. 그러니까 좀 약간 과열됐다고 하는 게 우리가 fear and greed 인덱스가 뭐 올라갔다고 해서 그때부터 시장이 빠지기 시작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네. 단기적으로 좀 과열권에 들어왔다는 것들은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고 계시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자 테슬라 봐야죠 테슬라. 어제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네. 한 4% 5% 빠지니까 좀 그래 뭐 이 정도는 그럴 수 있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그러니까 바닥 없이 빠지더라고요. 예. 아 저도 저 오래간만에 이 9% 때는 예. 아, 저 작년에 봤던 거 같은데. 저희 박메타님 만나서 반갑다고 슈퍼챗 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저 은개미 누님입니다. 아 네. 아시는 분이 실버 엔트. 아. 예. 그 아이디를 바꾸셨어요. 아, 네. 예. 저는 알죠. 예. 아 그러시군요. 예. 감사합니다. 아, 자, 테슬라 한번 볼게요. 네. 네 일단. 뭐 테슬라가 질주했었죠. 네. 네, 지금 왼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주봉을 가지고 나왔고요. 저희가 지금 테슬라가 그렇다면은 이제 끝인가? 라고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끝이 났다라고 좀 단정짓긴 좀 이르다. 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사실 과거에 있었던 여러 이제 그 뭐 소위 얘기하자면 뭐 매물대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런 매물대 근처에서의 그리고 실적 발표와 어떻게 맞물리는 그런 시점에서 그리고 또 시장의 어떤 과열 상황 예,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좀 악재가 좀 겹겹이 좀 닥치는 바람에 예, 약간 이제 조정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이제 영업이익률이나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얘기가 좀 있겠지만은. 사실 이 부분을 저희가 예상 못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렇긴 예, 하죠. 왜냐하면 네. 가격을 이미 낮춘다고 했을 네네. 때는 잠깐만 가격을 낮추면 판매량을 늘려야 되는데 네. 그렇다면은 이 판매량을 어느 정도 너가 빨리 늘릴 수 있겠냐 경기 침체다 경기 둔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장의 상황은 이미 벌써 저는 반영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어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약간의 좀 반등 네, 1.7% 정도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프리마켓에서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뭐 제가 이걸 작성했을 때가 한 8시 와 가지고 예. 일단 지금 한 1%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네, 네. 아니랍니다. 실버 엔트 님 아니랍니다. 실버 엔트 아니에요? 아유, 죄송합니다. 실수하셨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예. 실버 엔트 님 아니셨나? 지금 이거 아니에요. 오빠 나 몰라? 나 네. 기억 안 나. 이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야. 큰일 납니다, 지금. 예. 예. 자, 어쨌든 따님이 오셨나?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어제 이제 시장의 하락, 네, 테슬라의 하락은, 자,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인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분기에서, 네. 저희 그로스 마진,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 25%를 달성했는데, 요게, 요 빨간색, 이제 이게 18.2%가 됐다라고 해서, 네. 테슬라의 가장 강점인 부분이 바로 영업이익률이었거든요. 네네. 예,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건들기 시작하니까, 시장에서 와장창 이제 내려온 거죠. 예,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에서,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이제 지표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방어를 했던 부분, 하지만 이익률이 좋지 않았던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요. 제가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과거에 2018년부터죠. 네. 네.
어떤 매출의 비중이에요. 매출이 비중인데 여전히 압도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비중은 높다. 하지만 지금 그러니까 비중은 정말 높고 매출도 정말 높은데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은 바로 둔화거든요. 둔화. 네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말 이렇게 드라마틱한 이런 성장을 보여주다가 어느 정도 한계점에 왔을 때에 그 둔화 내려가는 그게 앞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그게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이제 매도세가 이제 나오게 되고 네.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는데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순이익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계속 선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빠져 있었지만 네. 전체적인 흐름은 아직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다. 어느 정도 경기 둔화나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을 좀 반영은 했지만 이 정도는 우리가 가져갈 만한 그런 부분이다. 오히려 조금씩 더 빠지면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좀 비중을 좀 가져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저는 뭐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뭐 당장은 아닙니다. 네네. 예, 당장은 아니고 그렇다고 뭐 제가 무슨 추천을 한다고 네, 저 아시죠? 저 메타박입니다. 예. 예. 아. 그래서 일단 시장을 네.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 이거 되게 있고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테슬라의 재고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재고인데 지금 현재 재고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네, 모델 3, 그리고 모델 S, 모델 네. X, 또 모델 Y도 마찬가지로 이 파란색은 네. 3와 Y고요. 자, 모델 S와 X는 이 주황색인데 이 재고가 지금 지속적으로 2분기까지 올라가 있는 예, 이런 상황을 저희가 좀 보면서 사실 뭐 지금 상황에서 재고가 없어지는 어떤 테크 기업들이 네네. 저는 있을까 싶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반도체 기업도 재고의 어떤 사이클에 맞춰서 네. 바닥을 논하기도 하고 지금의 어느 정도 뭐 6분 응선이 왔다, 7분 응선이 왔다 뭐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선반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재고라는 것 자체가 많아졌다고 해가지고 지금 아 우리 뭐 팔아야겠다가 아니라 재고가 어느 정도 소진이 빨라지느냐 또 이 시간대를 얼마나 이제 끌어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오히려 그때가 또 매수의 타이밍일 수 있기 때문에 예 재고는 오히려 지금 피크를 찍고 내려올 수 있는 그 시그널만 있다면 네. 오히려 매수의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 예, 그러한 차트다. 이미 몇 개 분기처럼 몇 개 분기 동안 올라왔으니까 그렇죠. 저게 꺾이는 순간에 이게 둔화가 되는 순간이 네. 예, 오히려 더 호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테슬라 최근 흐름 정리를 좀 했어요. 네, 일단은 180만 대 올해 예 차량 생산 예정을 하고 있다. 정말 많은 숫자거든요. 네네. 이게 예 그래서 이게 뭐 그대로 행해진다면 네, 더할 나위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장 업그레이드로 인한 생산량이 일시적으로 좀 감소할 수 있다. 네네.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뭐 도조 슈퍼컴퓨터 10억 달러 지출 계획이 있고요. 네. 사이버 트럭 일정이 연기가 됐고 결국에는 판매량 늘리기 위한 전략이 좀 필요하다. 현재 경기 상황에서 예상보다 느릴 수도 있다라는 것은 사실 시장에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만큼 경기가 따라주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전기차 외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어요. 특히 뭐 인공지능 같은 경우 네. 예, 가속화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높은 운용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시장에서 조금 같이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하반기는 아마 이런 부분이 핵심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스트리밍 저쪽 넷플릭스 한번 봐야죠. 넷플릭스. 네, 넷플릭스는 뭐 많은 분들이 광고에 대한 이야기 네.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요. 비밀번호. 그거 이제 공유 안 되잖아요. 계정 공유 안 되는 거. 예. 네. 그 얘기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한번 시킹 알파에서 네.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 스트리밍 사업 네. 도대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나 그걸 제가 좀 관심 있게 본 적이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한번 제가 또 소환을 했습니다. 네. 보시겠습니다. 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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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부터 2022년에 50%가 넘는 매해 성장률이 50%가 넘는 엄청난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이어왔습니다. 네. 왼쪽에 보시게 되면 정말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여줬죠. 네네. 네, EPS 이게 EPS예요. 근데 하여튼 네, 이러한 이제 성장률을 보여줬는데 사실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계신 분들은 좀
알 거다. 이런 언급을 좀 했어요. 뭐 물론 이제 한국은 좀 지금 현재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네네. 주주에게 환원되는 어떤 수익이 많이 없다. 연예인들은 돈 벌 수 있겠지만은 이 주주들한테는 그렇게 현금 흐름이 이제 환원되는 어떤 현금 흐름이나 자사주 네네. 매각이나 뭐 네네. 이런 것들이 많이 없는 업종이다라는 이런 언급을 했었거든요. 예. 버핏 돈께서 보시기에 그렇죠. 그런 거죠. 예.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스트리밍 그러니까 내가 컨텐츠를 개발하는 비용과 네. 거기서 벌어들인 수익을 그 다음 컨텐츠로 소비하는 그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현금 흐름이라는 것 자체에서 약간의 다른 사업에 비해서 불리함을 좀 가지고 있다. 그렇죠. 제작비 투입해야 그렇죠. 되는 거니까요. 예. 제작비로 다시 또 이제 탕감이 되는 예. 그렇죠. 그러한 어떤 뭐 사이클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약간 스트리밍 사업에 대한 좋지 않은 그런 의견을 좀 과거에 좀 내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현금 흐름이에요. 왼쪽에 보시게 되면 현금 흐름인데 지금 EPS는 상향하고 있고 그러니까 네. 즉 영업이익이나 여러 가지 재무적으로 좋아지고 있는데 현금 흐름은 더 안 좋아지고 있는. 물론 이제 컨텐츠에 많은 개발을 하고 컨텐츠에 비용을 쏟고 투자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와가지고 현금 흐름이 좀 좋아졌지만 네. 이 EPS 증가율에 비해서 현금 흐름이 상대적으로 너무너무 안 좋은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스트리밍 사업 자체가 우리가 길게 가져갈 만한 예, 그러한 어떤 사업일까라는 거에 약간 퀘스천 마크를 줄 수 있는 예, 그러한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오늘은 또 넷플릭스와 여러 가지 좀 몇 가지 뉴스를 좀 뒤에 가지고 나왔는데요. 장이 네. 시작했으니까 장 움직이는 거 보고 나머지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예. 그러면 네네. 좋습니다. 제가 한번 시장이 어떻게 오픈됐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뭐 어제 워낙 나스닥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반발 매수가 상당히 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프닝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옵션 만기일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나스닥 100지수의 리밸런싱 이게 겹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옵션 만기일이 그렇게 매번 그 변동성이 아주 큰 건 아닌데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리밸런싱을 앞두고 혹시 트레이더들이 포지션을 변경하지 않을까 이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에 대한 약간의 우려는 있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늘 시장 출발하는 모습을 보면 3대 지수 모두 반발 매수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부터 한번 보시죠. 나스닥 지수 0.8%, 다우 지수 0.19%, S&P 500 0.4%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까지 다우 지수가 또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10거래일 연속 다우지수의 상승입니다. 10거래일 연속 상승. 자, 다우지수 아무래도 요즘에는 그 워낙 이제 그 금리에 대한 그리고 물가에 대한 우려가 다시 조금씩 올라오고 있잖아요. 물가가 다시 올라갈 것 같은 그런 것들 때문에 기술주보다는 다우지수가 지금 연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움직임을 보시면 지금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일단 반도체 관련주들은 그래도 반등이 꽤 잘 나오고 있는데 테슬라가 반등이 크지 않습니다. 테슬라 반등이 좀 크지 않은 상태고요. 0.45% 시장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이 이익률이 줄어들었다는 거, 영업 이익률이 10% 밑으로 내려갔다는 거, 이게 좀 시장에는 약간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 반도체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바로 그거였었죠. TSMC에서 이거 인공지능 수요 센 건 맞는데 자, 계속 가는 거 맞아? 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마크 리우 CEO께서 직접 얘기했던 것 때문에 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 같이 하락했었는데 반도체는 다행히 오늘 전반적인 반등세 어제의 낙폭을 거의 다 만회하는 그 정도 아니군요. 0.5% 그 정도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어제의 낙폭을 좀 만회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실적 발표했던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좀 2%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또 오늘 실적 발표했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한 4% 정도 하락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뉴스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별건 아닌데 뭐냐면 세르게이 브린이 구글 알파벳에 복귀한 것으로 보인답니다. 여러분 세르게이 브린 아시죠? 그러니까 왼편에 보이는 분이 레리 페이지 그리고 오른편에 보이는 분이 세르게이 브린 해서 이 두 분이 구글 창립한 그 두 창업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중에 오른편에 보이는 세르게이 브린 이분이 자 기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세르게이 브린 is back.
인 구글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뭐 그 아주 어떤 커다란 사건이 있는 건 아닌데 구글의 인공지능 모델 제미니 개발을 위해서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이 들려요. 제미니라는 게 뭐냐면 바드가 사실 여러분들 특별한 임팩트를 시장에 던져주지 못했었잖아요. 챗 GPT의 대항마로 이 구글의 인공지능 사업부인 딥마인드가 개발하고 있는 이 제미니 프로젝트입니다. 원래 하고 있었던 건데 다시 가동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오늘 뭐 구글 반등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어제 하락한 것에 대한 뭐 그냥 반발 매수인지 아니면 정말 세르게이 브린이 돌아왔다 이것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인지 구분은 안 되지만 어쨌든 이런 뉴스가 있었다는 것 한 가지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앞서 그 박메타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뉴스가 굉장히 없습니다. 뉴스가 굉장히 없습니다. 아니 저 아까 전에 네. 저희 은기민님 네. 장난친 거래요. 아 맞아요. 아. 장난치셨어. 아, 아유 진짜. 맞구나. 아 이게 정말 날카로우시군요. 아니 저는 이제 알고 계셨어요? 아니, 1년을 같이 계셨으니까 아. 바뀐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한 두 번 아. 바꿨어요 중간에. 아 예, 그러셨구나. 예. 아. 한번 바꿨나? 슈퍼챗을 한번 더 쏴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아. 뭐 엔화로 주시는 분들이 네. 몇 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예. 오늘 되게 그 박메타님을 네네. 너무나도 반기십니다. 아유, 대화창도 네. 되게 활발해지셨고. 네. 네 좋습니다. 우리 넷플릭스 얘기 다 못 들었잖아요. 아 넷플릭스요? 네. 네 넷플릭스 뭐 간단하게 하고 저도 이제 조금 준비한 뉴스 한 뭐 2, 3분 내로 네네.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9불 99센트 저희 지금 넷플릭스 구독하시는 분들 네. 가장 낮은 요금제 9불 99센트 요금제 없앤다. 그래서 2분기 턴어라운드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충분한 어떤 충성 고객층을 좀 확보했다라는 이런 뉴스가 좀 나오면서 이런 부분이 향후 어떻게 좀 영향을 좀 줄지를 네네. 저희가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TSMC가 애리조나 공장의 칩 공장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엄청난 이제 호재다 나와서 뉴스에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 이 공장 설립에 대한 부분을 약간 연기했다 이런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사실 애플이 이 TSMC 칩을 받아가겠다 했던 부분이 바로 이 애리조나 공장이었거든요. 네네. 예, 그러면서 이 공장이 좀 연기가 되면서 어떤 칩 수급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약간의 좀 저조한 현상 네. 아니면은 약간의 좀 차질이 예상이 좀 된다라고 지금 월가에서 좀 보고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지금 이 기술자들이 없대요. 예, 일손이 좀 부족하다. 네네. 예, 이런 얘기가 좀 나와 있고 또 장비 설치에 대한 가속화하기 위해서 뭐 대만에서 직접 기술자를 보내서 조속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5나노칩 개발 발표에도 약간의 차질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몇 가지 네. 네, 뉴스 네, 같이 뭐 말로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네네. 일단 뭐 인튜이티브 서지컬 같은 경우에는 네. 매출이 좀 저조했습니다. 네, 매출이 좀 저조했었는데 종합적으로는 사실 어떤 실적을 좀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서비스 매출이나 여러 가지 어떤 기계 매출. 예. 왜냐면은 이제 수술용 로봇을 파는 그런 이제 업체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괜찮다 했지만은 하락을 하고 시작했고요. 네, 네. 자, 그다음에 오토네이션입니다. 오토네이션은 이제 자동차 소매 판매인데 그 오토네이션 같은 경우에도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오토네이션. 네. 그 자동차 부품 네, 부품도 팔고 네네. 완성차를 보통은 이제 국내 네네. 또는 이제 포드나 뭐 GM 그리고 이제 뭐 벤츠나 BMW 이제 같이 해서 소매 판매를 하는 이제 네네. 그런 업체인데 예, 그런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가 괜찮게 나왔다. 네. 그래도 하락을 했어요. 네. 이런 상황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캐피탈 원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도 EPS가 네. 뭐 상회를 했는데 네. 그래도 빠졌다 오늘.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지금 컨센서스를 하회하고 실적은 좋게 나오고 네네. 실적이 좀 나쁘게 나오고 컨센서스를 아주 좋게 나오고 네네. 이런 모든 종목들이 지금 네.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이조 앵커님도 좋아하시는 이조 기자님 네. 예 좋아하시는 이제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네. 어제 그냥 5% 빠졌거든요. 아, 어제 팔란티어 5% 빠졌어요. 네. 아, 저 안 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저는 그 기업이 좋을 뿐이지.
그래서 이제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악재도 없고 그렇다고 네네. 호재도 없는 상황인데 그냥 빅테크가 빠진다고 해가지고 5%씩 그냥 빠지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소형 기술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네네. 약간은 조금 조심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닐까 예, 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오늘 지금 개장 시황은 뭐 기술주들이 어떤 반짝 반등을 했지만 네. 5시까지 또는 우리가 내일 아침 애프터 마켓까지는 한번 조금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오래간만에 나와서 네. 저희 채널 한번 언급 네.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네. 저희가 오늘 지금 엄청난 구독자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3명이 들어왔어요. 지금 저기... 세 분이 그래도, 오늘 세 분 들어오셨습니다. 그래도 3% 아니구나. 0.3%. 네. 네, 아주 지금 장안의 화제가 되고 네네. 있는 YMG 글로벌 많은 사랑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저기서 제 영상 그리고 저희 대리킴님 네, 영상도 같이 좀 올리면서 안 예. 그래도 지금 대화창에 박메타와 대리킴 예. 복귀해라. 불 말고 다 지금 다 여기 있다. 예예.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산후조리원 먼저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애긴 잘 크고 있죠? 아유 지금 막 발로 차고 주먹으로 차고 난리 났습니다. 9월쯤이라고 하셨으니까 예. 머리도 크고 있습니다. 아 머리. 왜 이렇게 머리 네. 머리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있어서 예, 한 뭐 좀 오래 있지 않을까 뱃속에. 예. 아유 날도 더운데. 예. 아 너무 덥더라고요. 많이... 걷고 걸어오는데. 그 대리킴님 사실 오셨어요. 아 맞아요. 지금 브이로그 찍으러 오셨어요. 사실 오늘. 아, 브이로그 찍으러 오셨어요. 네, 만삭의 배를 가지고 오늘 브이로그 찍으러 왔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혹시라도 대리킴님 혹시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어때요? YMG 채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아 YMG에서. 예, 예. 아, YMG에서. 알겠습니다. 그 맞아요. 이게 여성분들한테 네. 준비 안 됐을 때 나오라고 그러니까 뭔가 카메라 안에 나오라고 하는 건 죄악입니다. 맞아요. 네. 아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아이돌을 네. 섭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아이돌 그룹. 실제 아이돌. 실제 우리나라. 네네. 20대 초반 네. 아이돌 그룹들하고. 네. 저희 이제 경제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네. 그분들하고 같이 콜라보로 네. 저희가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네. 많은 컨텐츠를 아마 만들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심 예, 부탁드립니다. YMG 예 여기서 알겠습니다. 저희 아이돌 그룹들이 또 나오실 수 있습니다. 이야 좋습니다. 그냥 검색을 YMG 하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예, YMG 글로벌. 예.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이 대리킴과 박메타가 네. 직접 운영하는 YMG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박메타 여기서 보내드려야죠. 너무 네. 늦게까지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예. 아빠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글로벌 라이브도 마치겠습니다. 어우 좀 시간 오래 썼는데 오랜만에 좀 반가운 얼굴 봤잖아요. 여러분 좀 이야기 많이 들어봐야죠. 자 이야기 좀 많이 들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비 온다고 하니까 좀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